오늘은 8월 10일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에훗이 이제 죽어요. 에훗이 죽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합니다. 1절에 나와 있어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게 반복되어져요. 하나님이 에훗을 통하여 구원해 줬더니 또 에훗이 죽으니까 또 악을 행하고, 사사가 있을 때는 복을 누리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에훗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웃 나라의 침범도 없었고요. 그리고 풍성함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즉 태평성대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일 없으면, 내 인생에 복이 넘치면, 축복이 넘치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게을러져요.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 안 하게 되고요. 예배하던 사람이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요. 말씀을 안 읽게 돼요. 이게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악용해서 내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죄악의 도구로 그 복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내게 아무 일 없을 때 그때 죄를 져요. 내게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지만 내게 아무 일 없을 땐 죄 가운데 빠진다. 지금 이스라엘이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항상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절과 3절을 볼까요?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그랬더니 이들에게 또 대적들을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2절에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가나안 땅에 있는 왕이 있는데 야빈이라는 왕인데요. 이 사람이 하솔이라는 곳에서 통치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군대 장관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다. 그러니까 야빈과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야빈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냐면 3절에 야빈왕은 철병과 900대가 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그제서야 2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게 2절과 3절의 내용이에요. 자, 이 야빈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 시대 때 이 야빈이 누구냐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수장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들 다 밀어냈단 말이에요. 패배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런데 죽진 않고 도망을 갔다가 하솔이라는 곳에 도시를 만든 거예요. 하솔이라는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사사가 있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점령을 안 해. 그러니까 살아남아 있다가 자기의 군사력을 점점 키운 거예요. 키우고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전멸하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것처럼 다 남겨놨잖아요. 그렇죠? 남겨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는요, 뿌리채 뽑아야지 줄기만 잘라놓으면 나중에 그 죄가 또 자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뿌리채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냥 남겨놓으면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또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뿌리채.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야. 그게 회개지. 지금 조금 안 했다가 또 하고, 조금 안 했다 또 하고,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 죄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 죄를 뿌리채 뽑아서 던져버릴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 볼까요? 아까 읽은 것처럼 야빈이 20년 동안 학대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저께 말씀은 어떤 이유였어요? 어제 말씀은 그 에글론에 18년 동안 고난을 당했어. 근데 오늘은 어때요? 20년 동안 고난을 당했더니 20년 만에 부르짖었어. 이게요, 점점 부르짖는 시간이 늘어나. 18년, 20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에 익숙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깨닫는 시간이 늦어지는 거야, 점점. 죄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항상 죄에 민감해야 돼,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인지 바로바로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부르짖었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면 선지자를 세우고 사사를 세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4절에 누구를 세웁니까? 라삐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웠다. 드보라가 누구냐면 여자 사사예요. 이 여자 사사, 그러니까 드보라는 사사 중에 유일한 여자인데 이 당시 여자가 사사로 세워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남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여자 사사를 따를 수가 없는 상태. 거기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야빈은 철병거가 몇 대라고 했죠? 900대. 자, 군사력은 어마어마한 야빈이 있고요. 그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는데 여자야? 딱 비교를 해보면 누가 강해요? 야빈이 강하죠. 훨씬 더 강하죠. 자,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도전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세웠어. 근데 여자야. 그 적들을 보니까 철병거 900대가 있어. 철병거만 900대지 군사력은 말도 안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누구를 믿을 것이냐? 믿음의 도전이에요. 누구를 믿을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야빈이 이기겠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드보라가 비록 여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웠다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드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가 될 거라는 것을 믿어야죠.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믿음의 도전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말씀과의 충돌이 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할 것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걸 선택하는 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내게 주는 응답에 입각하여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또 하나 믿음의 도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6절과 7절을 보니까 드보라가 누구를 세우냐면 바락을 세워요. 바락.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스라엘 자손 만 명을 데리고 가서 네가 싸워라. 7절에 보니까 내가 야빈의 군대장한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네가 이길 거야, 만 명 데리고 가 했더니 바락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철병거가 900대고 이스라엘은 철병거가 한 대도 없어. 싸우면 이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지게 생긴 거야. 또 여기서 믿음의 도전이 있는 거죠. 자, 디보라는 하나님께서 만 명을 너에게 허락하셨고 그 야빈의 군대를 너에게 허락하셨다고 약속했어.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것도 선택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갈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할 것이냐. 바락은 나중에 순종을 하긴 하지만 어설픈 순종을 하긴 하죠. 가긴 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믿음의 도전이 따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보라와 철병거 900대, 바락과 철병거 900대. 항상 눈에 보이는 것과 말씀과의 충돌, 눈에 보이는 것과 내게 응답 주신 것과의 충돌. 응답은 주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믿음의 도전이 늘 있어요. 항상 믿음의 도전에서 믿음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바락이 순종을 합니다. 근데 어설프게 순종을 하죠. 8절부터 10절을 볼게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드보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락이, 나와 함께 가세요. 그러면 당신이 가면 내가 갈 거고요, 당신이 같이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드보라가 원했던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라 이거예요. 근데 바락은, 하나님 말씀은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근데 드보라는 사사야. 그러니까 드보라가 있으면 안심돼. 드보라, 당신 나와 함께 가시죠. 즉 이것은 순종하는 것 같지만 순종이 아닌 거죠. 50%만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드보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갈 거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드보라가 말해요. 야, 너 혼자 갔으면, 말씀만 붙들고 갔으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나타냈을 텐데 아쉽게도 네가 반만 순종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지만 이번에는 네가 영광을 하나님께 나타내지 못할 것이야.
누구냐? 이름 모를 여인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거야.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 여인의 이름은 야엘입니다. 야엘이 나중에 시스라를 죽여요. 바락이 죽여야 되는데 시스라를 이 야엘이 죽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야엘이 마무리 짓게 되는 겁니다. 이 그 여인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 무조건 100% 순종하셔야 돼요. 어설프게 순종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이 시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설픈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